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어린 딸들의 시신을 땅에 묻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의 한 고등학교 밖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의 희생자들인데요.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하교 중이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로 지금까지 최소 68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야술 아프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테러의 배후로 탈레반 반군을 지목했습니다. 교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폭발하고 박격포가 발사된 학교의 위치가 시아파 소수민족의 거주지인데다 주 희생자는 여학생들이었기 때문이죠. 탈레반은 2001년 미군의 공격으로 정권에서 밀려나기까지 자신들과 종파가 다른 시아파와 여성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테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BBC와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테러의 타깃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미군이 철수하는 가운데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최근 미군과 나토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죠. 희생자 가족들은 아프간 정부와 서방 국가들이 폭력과 내전을 끝내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 목소리로 이번 테러를 규탄했는데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테러를 끔찍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인간적 만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더 유익한 생활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BS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TBS